보마 보마 참모 어떤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저번 주 우리 한 주셨죠?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좋은 영상을 많이 있는데 올려드려야 되는데 저번 주에는 저희가 무해진 10%가 없어진다고 해서 정말 바빴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죠?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할 거죠? 오늘은 유병자보험. 요즘에 네. 너무 인기가 좋죠. 네. 맞습니다. 경영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네. 유병자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면 좋으실지 네네. 그리고 어떤 상품이 좋을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보험 청구 많이 했던가 네. 아니면 조금이라도 병력이 있으면 거의 다 유병자 보험 그렇죠. 많이 가입하잖아요. 네. 근데 유병자 보험이 과연 답일까요? 예, 참보다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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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네.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냥 유병자 보험은 말 그대로 병력이 많던가 진짜 어쩔 수 없이 가입하신 분들이 유병자 보험 가입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유병자보험 가입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거는 물론 중간에서 보험 설계사분들이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뭐 솔직히 고객 입장에서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네. 보험 설계사분들이 그런 걸 좀 알아서 좀 표준형으로 가입을 해야 될지 유병자도 저렴한 뭐 중할증, 뭐 경할증 뭐 네. 이런 상품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본인의 좀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가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참보님 일단은 유병자보험 라인업 대해서 뭐 네. 쭉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이전에는 3.25라고 3개월 이내에 뭐 네. 추가 소견이나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네. 이내 암만 네. 갔는데 네. 네. 비싸요. 표준체보다 1.5에서 1.8배 굉장히 비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유병자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네. 그 유병력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333, 333 네. 뭐 1, 그렇죠. 2 네. 네. 3, 1,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네. 어떤 거냐면은 약을 쭉 복용하시는데 이번 수술이 3년 이내에 없으시던지 네네. 아니면 간단하게 이제 시술, 수술 같은 게 있으시고 약은 네네. 복용 안 하던지 네네. 그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표준체에 비해 아주 약간 네네. 약간씩 이제 비싸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전에 그 3.25 굉장히 비싸게 가입하셨던 분들도 네네. 지금 이렇게 한번 문의를 주셔가지고 그 맞춤형으로 네네. 상담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네네. 보험료가 한 분 저기 설계를 해봤는데 네네. 이전에 3.25를 가입했어요. 10만 9천에 나왔는데 전투로 얘기를 했는데 한 8만 원대 나왔거든요. 8만 원대요? 많이 내려갔나요? 3만 원 이상 절반이 네네. 되는 거예요. 네네. 길게 따지면은 굉장히 큰 그쵸? 갭이 네. 벌어지고 맞습니다. 네. 20년납, 30년납 하면 아무래도 네. 많은 차이가 그쵸?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유병자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가장 비싼 게 3일이에요. 3일. 네. 대한민국 만세도 아니고 3일자도 아니고 3일. 3개월 이내 병원 간 적 있냐? 1년 이내 입원 수술. 이게 가장 비싸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지당이 좀 많이 축소가 간단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가장 비싸고요. 네. 그 다음에 비싼 게 3.25. 예, 3개월 이내 병원 간 적 있냐?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에 걸렸냐 안 걸렸냐 네. 이 부분이고 그 다음이 비싼 게 335. 335 아니면 333 네. 네. 일단 335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 병원 간접 3년 이내 입원 수술 또 5년 이내 6대 진단으로 인해서 네. 고지사항이 포함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저렴한 게 뭐 333 엣지 해상에서 있죠. 그렇죠. 그죠? 네. 3개월 이내 병원 간접 있냐 3년 이내 입원 수술 3년 이내 6대 네. 진단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335도 그렇고 333도 그렇고 예전에 중환증이 있었는데 그렇죠. 또 경환증도 경환증,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중환증이랑 경환증이랑 간단히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의참범님? 약을 계속 복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거기서 이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맞습니다. 특히 중환증 같은 경우 335나 333은 네. 보험료 좀 더 비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좀 더 저렴한 게 이제 경환증이잖아요. 333. 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약을 일단 30일 이상 처방받고 그리고 그 입원을 네. 5일 이상, 그러니까 6일째까지 입원했으면 무조건 거절이에요. 네. 그죠? 근데 5일 전까지 입원했다. 네. 그리고 뭐 약을 29일까지는 처방받았다. 네. 그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네. 다, 대신 수술, 수술을 뭐 50번, 100번 해도 수술은 네. 포함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로 고지해서 거절하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주 저렴한 경환증으로 그렇죠. 가입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서 팀장님 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경환증에 대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까요? 경환증으로 가입하시기 딱 좋은 게 그러니까 그런 이 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건강체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신데 네네. 보통 암이랑 뇌랑 심장 쪽으로 나눠지잖아요. 맞습니다. 암 쪽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 용종 제거 시 혹을 제거를 하셨거나 뭐 혹을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네네. 뭐 여성분은 작은 관종이 많으시죠. 네네.
이런 병력이 있으시면 암을 가입할 때는 당연히 유병자로 가시거나 아니면 뭐 부담보, 기간부담보가 잡혀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뇌랑 심장 쪽이랑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죠. 맞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건강체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뭐 반대로 고지혈약을 드시거나 뭐 고혈압, 저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뇌랑 심장 쪽이랑은 연관이 있지만 암이랑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제는 뭐 유병자로 준비하셔야겠지만 암 쪽으로는 일반 건강체로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네. 근데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네네. 약을 이제 끊은 지가 좀 기간이 지나신 분들 그쵸. 이런 분들의 경우는 유병자지만 조금 더 저렴한 유병자 말씀하신 경중 유병자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유병자 보험에서 또 경화증을 하면 솔직히 가입이 힘들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특히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나 약 복용하시는 사람들 아니면 보험 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병자 보험 많이 그쵸. 가입하잖아요. 네. 근데 방금 전에 서팀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뭐 부담보나 할증 그쵸. 많이 낸 사람들이 이 경화증 보험을 가입하면 가입하고 또 보장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담 없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 유병자보험이라서 간편보험 솔직히 유병자보험이라서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맞죠.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표준형 보험으로 할증이 많이 낸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좀 더 저렴한 이런 경화증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해요. 맞아요. 네. 자, 근데 소팀장님 우리가 증권분석을 하다 보면 아 이런 사람들은 참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유병자 보험은 가입이 많이 된 사람 있어요. 맞아요. 이런 분들 좀 이렇게 팁 좀 좀 설명해 맞아.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충분히 고지혈 약만 드시고 계세요. 단순히 뭐 혈압 약만 맞아요. 드시고 계세요. 근데 맞습니다. 암까지 비싼 유병자로 다 넣어주시고 계세요. 네. 정말 너무 안타까운 네.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고요. 네. 그리고 분명히 좀 더 저렴한 경증 유병자나 뭐 333 뭐 3 뭐 335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네네. 있는데 325나 네, 31 너무 비싼 네네. 유병자로 가입하신 그렇죠. 분들이 계세요. 네네. 이런 분들은 꼭 알아보시고 두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유병자지만 내가 병력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야라고 하신 것보다는 네네. 오히려 유병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 없는지 꼭 맞습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아, 방금 전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분들 고혈압, 당뇨, 뭐 류마티스 네.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암보험도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건 많이 안타깝죠. 네. 인과관계 없기 때문에 암보험 그냥 표준형으로 그렇죠. 가입이 가능한데 네. 근데 유병자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뭐 여러 가지 뭐 혹이 있는 사람들 그쵸, 있잖아요. 그쵸, 네. 뭐 폴립이나 아니면 유방 섬유선조, 네. 갑상선 결절, 결절 이런 네. 사람들은 고지하면 정기간 부담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유병자 보험은 아무래도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니까 그쵸. 나중에 보험 받을 수가 있다. 네. 이런 게 큰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참보험님 네. 예전에 병력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고지를 안 하고 당연히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니까 유병자 보험 가입했어요. 네. 그럼 보상이 과연 될까요? 이전에는 좀 논란이 있었는데 네. 대가원에서 네. 분명히 할증을 받은 그 상품을 얘네들이 출시하면서 네네. 기억력에 대해서 그쵸,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네, 맞아요. 무조건 네. 이제 지급되는 걸로 이제 공고 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논란의 여지도 많은데요. 그쵸. 약관은 어떤 데는 진단 확정 후 직접적인 네. 치료를 인해서 그쵸. 또 네. 어떤 회사들은 진단 확정이란 문구가 없어요. 직접적인 치료를 인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논쟁의 여지가 많은데 그쵸, 네. 방금 전에 참모님께서 얘기한 대로 금융감독에서 지급을 해주라고 네. 그런데 보험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주는 회사도 있고 그쵸. 지급을 안 해주는 회사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K사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따로 명시를 해놨어요. 네. 뭐라고 명시했냐면 같은 부위 같은 질병은 보상이 안 된다. 아. 예. 근데 같은 부위 다른 질병, 질병. 아니면은 뭐 다른 부위 같은 질병, 질병. 이거는 보상을 해주게끔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그쵸. 그냥 결론은 같은 부위 같은 질병은 보상을 안 해준다고 아예 못을 박은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아무래도 유병자 보면 좀 분쟁의 좀 소지가 많지 많죠.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런 네네. 부분에서 네. 자 참모님 그러면 요즘에 또 심장질환 쪽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심장질환 쪽 요즘에 표준형 보험에서 또 똑같이 유병자 보험도 보상이 되는 데가 있고 되지 않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요즘에 세 군데가 요즘 핫하잖아요. 그렇죠. 에치해상이나 K손해보험이나 디사 네. 이런 거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에치해상은 이제 유병자형은 안 되고 표준형에 대해서 이제 뭐 빈매, 부정매, 그죠 신부정, 워낙 부정 네. 이게 이제 다 아이 사고 부정매 이게 네. 가장 중요하죠. 네네. 부정매 이게 다 되는 거고 K사의 경우에는 이제 염증 질환이 네. 추가가 됐어요. 네. 근데 네. 또 D사에서도 네. 추가가 됐죠. 질 수 없다 해가지고 심장 판막까지 되는 염증이라도 되고
같이 돼요? 같이 돼요. 누구 더블로 가? 네. 네. 어, 네. 네. 점점 이제 보장 폭이 넓어졌는데, 심장 전체를 보면 허혈성은 이제 80% 정도가 이제. 그쵸. 맞습니다. 네. 20%가 이제 좀 빈도수가 높은데, 그게 네. 이제 다 이제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되세요. 네. 아, 네. 그러면은 그 유병자 보험도 똑같이 그러면은 네. 그 보상이 되나요? 막 이게 H회장 같은 경우 유병자 보험 부정맥 되나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수술만.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네. 그러면은. 수술비만. 그럼 네. K사나 D사는요? 돼요. 아, 돼요? 네, 네. K사. 아, 그래서 저번 달에 K사가 유병자보 업계 1위를 한 게 이 염증계 질환. 네. 이게 매우 무시 못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K사가 이제 보장을 좋아주고 업계 1위를 달렸다가 네. 난리 났어요. 8월 17일 날 네. D사가 유병자보에서도 염증 질환 플러스 네. 심장 판박 중도. 아, 네, 네. 여기도 보장된대요. 네. 네. 그러면은 정말. 이제 부정부가 네. 점점 이제 커지고 네, 그렇죠. 네. 디자인 네. 회사 보면 맞습니다. 삼성이랑 LG 같아요. 맞아요. 네. 그죠. 회사 하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네. 제가 볼 때 이 세 개 회사 특히 뭐 그 M사 가면 뭐 K사 갔다라고 D사가 좀 놀았다라고 뭐 S사 갔다라고 네. 얘 빅5 있잖아요. 네. 얘들은 뭐 N사나 뭐 NH 네. N사나 뭐 H회사 뭐 이거 호랑이 있잖아요. 얘들이 뭐 해도 상관 안 해. 예, 무조건 빅5 얘들은 네. 누가 한 명 추천하면 똑같이 하더라고요. 참 서로 경쟁심리가 네, 그렇죠, 예, 참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네, 네, 맞습니다. 넓어지니까, 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유병자 보험 가입할 때 꼭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처럼 네. 꼭 집어서 제가 좀 이렇게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가지씩 좀 이렇게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죠. 네, 네. 참보험님께서. 네. 지금 뭐 유병자 보험이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셨어요. 이전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데 네. 요즘은 굉장히 그 유병력에 대해서 다양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맞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네네. 좋고 꼭 유병자 아닌 그 표준형으로 가입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절감되니까 2-3년 더 가입하고 있던 상태라도 이게 다시 조정을 하게 되면 네네. 좀 뒤에 가면 훨씬 더 이득이 그렇죠. 되니까요. 네네. 꼭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서팀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유병자 보험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맞아. 많이 네. 좋아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건강체 보험에 비해서는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병자 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질병을 갖고 계시면 어쩔 수 없지만 아, 이 정도 질병이면 유병자로 뭐 가입을 하기 전에 네네. 조금은 부담보나 어느 정도 기간 부담보가 잡힌다 맞습니다. 하더라도 건강체로 먼저 넣어보시고 사례. 그래도 조금 마음이 탐탁지 않다 하시면 그때 다시 유병자 보험으로 좀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요즘에는 보험회사가 정말 유병자 보험 쪽으로 네. 오히려 표준형보다 진단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상품도 더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또 60대 이후로는 건강하신 분들도 그렇죠. 아시지만 유병자 보험밖에 가입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유병자 보험 쪽으로 보험회사 좀 많이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자, 오늘 유병자 보험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어떠세요? 내용 좋으셨어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